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분 10분 됐고요. 오늘 멀리 가지 않아서 좀 늦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7시쯤 저희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분위기 술려서 그냥 준비 다 마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짐도 다 싸놓고 음료수도 만들고 진짜 이거 어저께 먹었는데 80센트짜리인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거를 중간에 가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까 하다가 동 좀 무게도 좀 줄일 겸 마시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설탕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휘저어야 되는데 설탕을 녹이기 위해서 현재 커피를 다 마셨고 시간이 몇 시지? 8시 반입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미리 보내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짐을 놔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한 두 명씩 보이네요. 오늘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서 부담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어제랑 분위기 세모 다르게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하게 왜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지? 이번에 물도 많이 안 사야되는데 어저께랑 같은 코스로 이렇게 들어와서 멋진 건물을 한번 보고 밤에 봐야 좀 맛있던 것 같은데 걷고 있습니다. 걷고 성당을 지나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비가 왔었나? 이렇게 젖어있지? 성당을 뒤로 하고 둘레길을 갑니다. 4차선 브이리거든요. 2차선, 2차선 거기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소등이 없어요. 일단 사람들이 서 있거나 지나가면 차들이 다 알아서 서줍니다. 아침 바쁜 출근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그냥 보지도 않고 걸어요. 깜짝 놀랐어. 서 있는데 서주더라고요. 와, 이런 큰 다리를 건너고 해 뜨는 걸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앞으로 그 제 뒤로 20, 30명씩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 진짜 이때부터는 숙소 예약 안 하면 힘들겠어요. 어저께도 우리 숙소에 제가 머문 숙소에 밤에 한 12시쯤 나오니까 로비에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대로 앉아있던데 아마 숙소 예약을 못해서 그냥 밤을 샌 것 같아요. 로비에 앉아서. 근데 예전에 저도 자전거 여행할 때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편의점 같은 데서 밤 새거나 아니면 그냥 팀홀튼이나 이렇게 24시간 여는 커피숍에서 앉아서 밤새고 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어떤 기분인지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또 하루 정도는 할만해요. 근데 그걸 연속으로 못하죠. 사실 그 동안에 다음날 숙소는 무조건 예약하게 돼 있죠. 이게 길도 좁은데 일방통행도 아니고 걷는 사람도 많아서 길이 좀 좁습니다. 그 차가 두 대가 지나갈 만은 하네요. 중간에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저처럼 차 방향대로 걷는 사람, 반대쪽으로 차 반대 방향으로 걷는 사람. 왜 차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게 맞죠? 걸을 땐 앞에서 오면서
위험한 상황을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걷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도 위험할 것 같진 않아요. 아, 저 지금 뒤에 보면은 카페에 줄을 서 있고 그 바로 뒤에 카페 한 개 또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걸은 지 1시간 반 됐으니까 지금 숲속을 빠져나와서 첫 카페인데 별로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또 굳이 이렇게 기다리면서까지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쭉 진행합니다. 오르막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가파른 오르막길이 아니라 아주 딱 좋습니다. 이게 저 지금 앞에 가는 커플이 중국인하고 백인 커플인데 저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했습니다. 같은 숙소에서. 근데 지금 2시간 정도 걸어서 다시 만났네요. 이분들도 대단하네. 안 쉬고 그냥 가네. 저는 지금 2시간 동안 꽤 빨리 걸어서 반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도를 보니까 반도 안 왔네요. 아직 한 12km 정도 더 가야 되고 아직 한 9.5km 정도 걸었습니다. 아, 지금 10시 반. 이 페이스대로 간다면 2시 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카페에서 다들 많이 쉬고 있는지 갑자기 앞쪽에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3-4번 정도 도착치고 앞에 한 분 계시는데 그룹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러저나 오늘도 멋진 풍경입니다. 길이 아주 잘 닦여 있습니다. 그냥 차도 옆을 걷는 거라서 길이 평평하고 쉽습니다. 네, 걷다가 작은 곳에서 고장을 찍어줬어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 원래 정상대로 움직이기 전에 그런데 100km 안에서는 이제 하루에 2개씩 출발해서 오늘은 또 짧게 가는 날이라 언제 찍을지 몰라가지고 케이스들이 하나 찍어놓고 또 하나는 숙소로 스팸을 찍어주기 때문에 이제 도장 걱정 없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숲속길 계속 평지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바로 뒤에 있는 분들이 속도가 엄청 빠른데 자주 멈춰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이분들 페이스 따라가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면은 이분들이 무조건 저 앞뒤에 주거든요. 그럼 또 저는 이제 이분들 페이스 맞춰서 따라가다가 이분들이 잠깐 멈춘 사이에 또 역전하고 이렇게 좋은 페이스메이커 분들이랑 그러니까 재밌네요. 빨리 가는데 힘들지도 않고. 지금 햇빛이 뜨고 있긴 한데 아직 오전이라 그런지 뜨겁진 않아요. 그래서 모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모자 쓰면은 괜히 더 몸도 막 올라가니까 몸이 계속 뜨겁지 않기 때문에 더 더워지기 전에 그냥 빨리 끝내려고 쉬지 않고 걷습니다. 덥지가 않으니까 몸도 꽤 지치질 않네요. 앞에 이 테이블에다가 뭐 음식 같은 걸 해놓고 파시는 분이 계시네. 과일 하나 사볼까? 좀 배가 고프긴 하네요. 뭐가 있으려나? 서가랑 바나나
여기 사겠습니다. 맥주도 팔고 아이스 버터도 파는데 바나나 하나랑 자두 요거 하나 샀는데 40센트인가 50센트 된 것 같아요. 1유로 샀는데 동전을 3개 받았거든요. 20센트 하나랑 20센트 3개 받았나? 뭐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전에 바나나 두 개 사고 1.2유로 냈어요. 어떤 카페에서 그때 그게 뭐 괜찮은 가격인가 했는데 엄청 비싸게 했던 거네. 엄청 맛있습니다. 여기 카페가 나왔는데 뭐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지만 화장실 때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화장실이 좀 뭐 큰 문제네요. 이게 사람이 많아졌어요. 큰 기대 없이 들어왔는데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게 많네요. 화장실도 쓸 겸 좀 먹고 가겠습니다. 좀 거의 다 왔으니까. 요거 오믈렛 같아 보이는 거랑 무슨 파이 같은 거 한 조각 다음에 코프 세로 하는데 7유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신 거고요.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지만 이거는 펌킨 파이 같습니다. 펌킨이에요. 다 펌킨이에요. 딴 거 고를걸. 카페 오아시스.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죠. 저에게는 화장실. 제가 살짝 배가 고팠는지 욕심을 부렸어요.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배가 막 터지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걷는 도중 치고는 좀 많이 먹었어요. 이 전에 바로 바나나랑 자두도 먹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콜라 한 캔을, 콜라 제로 한 캔을 다 안 마셨습니다. 더 마실 수 있었는데 그냥 좀 참아봤습니다. 현재 한 6km 남았고 6km면은 좀 천천히 가려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니까 2시쯤 도착할 것 같네요. 저렇게 해서 오늘도 똑같이 빨래를 하고 현재 내일 모레면은 산티아고 도착인데 오전에 도착을 해서 바로 피스테라로 갈지 바로 갔다가 와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폴토로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피스테라 갔다가 와서 바로 폴토로 내려갈지 아니면 제가 산티아고에 일찍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폴토까지 가면은 한 저녁 8시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 산티아고 숙소들이 좀 비싸가지고 올해는 못 머물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나온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 바로 앞에 가시는 분은 지금 가방에 뭐가 붙어있는데 8월
언제부터더라? 8월 언제부터 10월 언제까지 리스본에서부터 이렇게 산티아고까지 간다고 적혀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딱 피부를 봐도 그 정도 걸은 느낌, 포스가 납니다. 엄청 타셨어 살이. 어떤 분이 차 타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앞에 가는 분, 저 뒤에 있는 분 일일이 광고지를 뿌리네요. 자기 식당에 오라는 것 같은데, 제가 마침 가는 도시에 있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필그림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1시부터 4시까지, 7시부터 8시 반까지 밖에 안 돼요. 네, 방금 좀 배부르게 먹어서 이거를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몇 시야? 4시? 7시에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 침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 7시에 먹고 또 바로 자면은, 7시 너무 늦는데, 4시는 또 너무 이르고. 4시 다 되니까 또 3시 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저 12시가 넘어가면서 해가 좀 더 뜨거워졌고 공기도 좀 달아올랐어요. 지금 아까는 해가 있어도 공기가 차서 팔이나 이런 데가 좀 찼는데, 지금은 딱 햇빛 들어온 대로 바로 그냥 텄습니다. 그 찬 기운이 다 없어졌어. 아쉽다. 그러니까 미나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이틀 전부터 많아졌어요. 밤도 많이 떨어져 있고. 쌩쌩 다르시네. 와, 이런 바이니아들을 없습니다. 포도. 먹어도 되는 건가? 맛도 바로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하나씩 따먹네. 이제 도시에 들어온 듯 합니다. 호스텔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지도상으로는 제 호스텔도 한 1km 남았습니다. 도로 쭉 마을 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까지는 250m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 건너편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서 가기 전에 거기 한번 들려서 가고 있습니다.
성당이 있고 광장이 있고 팜트리가 아주 멋있네요. 성당 옆에 이젠 숙소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숙소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샤워를 하고 짐을 놔두고 구경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1시 반도 안 되는데 벌써 시작해버렸네. 너무 빨리 왔어요. 근데 여기 다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숙소가 좀 괜찮은 데로 가려면은 또 20km 정도 가야 돼서 15-20km 뭐 6시까지 걷는다고 치면은 갈만은 한데 모르겠어요. 저도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가 숙소랑 반대 방향이라서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오이 이렇게 옛날에는 있었나봐요. 엄청난 양의 집입니다. 지금 여긴데 입구가 없네. 다빵집 아니면은 다른 데인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옆에 있네요 입구가. 이리로 가는 게 맞겠지. 닫혀 있네. 이건 누구라는 건가? 아, 건 세컨드 플로어. 홀라. 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밖에 도착한 사람이 없고요. 이따가 두 명 더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했습니다. 여기가 괜찮으려나? 코드가 네, 코드가 없으면 여기로 옮기려고 했는데 저기 램프 뒤쪽으로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샤워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하고 집을 크고 1시간 정도 30분 급하다가 1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호스텔 바로 아래에 이런 빵집이 있어요. 일단 오늘 대장을 하나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 호스텔을 보장을 안 줘서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데 가서 보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킬로미터에서는 하루에 도장을 두 개씩 받아야 나중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까 커피 안 돼서 커피를 마시면서 빵도 먹으려 하는데 빵 하나 먹고 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를 아침에 한 잔밖에 안 먹어서 한 잔 정도는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 와서 도장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장을 찍었습니다. 두 개를. 저녁을 좀 먹어볼까 하는데 지금 빵을 아까 전에 점심에 빵을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안 고파요.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한 잔하고 마트 가서 내일 마실 물, 오늘 마실 물 정도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멀 너무 멀리 있으면 속초 들어갈 때 힘드니까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앞에 강아지들을 오늘 있는 호스텔은 주방을 쓰지 말라고 해서 음식을 뭐 해 먹거나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해 먹지도 않지만 벌마다 번호가 발표되는데 번호를 저희가 그런 걸 사서 번호를 누르면은 이런 나옵니다. 치고 이렇게 올려놓고 번호를 누르면 번호가 너무 쉽게 눌리네. 되게 센스티브하네. 실수로 누를 수도 있겠어. 조심해야겠어. 번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하다가 지금 6시고 해서 일단 자운데 시장에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데 근처에서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데서 장바구니로 빵으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려 합니다.